제조업을 중심으로 성장한 경남은 지난 2000년부터 10년 동안 성장률이 전국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그러나 조선업과 기계업 침체로 2011년 이후 성장률은 전국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제조업의 혁신 발판으로 스마트 공장 도입이 제시됐습니다. 일률적인 소규모 지원보다 중소기업 특성에 맞춘 중규모 지원으로 신속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안입니다. 국가의 장비에만 관심을 두지 말고 우리가 쉽게 받아들여서 우리가 경험을 쌓고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고 고용 효과가 큰 관광산업 육성도 강조됐습니다. 최근 경남은 부곡 하와이 등 대표 관광지가 쇠퇴한 만큼 공룡 엑스포와 대장경 축전 같은 대형 축제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상당히 다양한 이벤트라든지 총력량을 다하는 거죠. 그런 차원의 노력을 하게 되면 그걸 이제 기회로 해서 다른 지역에서 우리 경남을 인지하고 찾아온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데. 서비스업도 주력 산업인 제조업 연관성을 높이고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됐습니다. 서비스 산업의 그 정책을 행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그 경남의 현재 행정조직을 보면은 없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제조업 현장은 여전히 스마트 공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며 충분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고 전문 인력 양성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